오늘도 기쁜 주일입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다 경험해 봤어요. 누구나 사람이면요. 이게 천국이 뭐, 성경이 말하는 이제 천국의 그 개념, 뭐, 그까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잘 모르잖아요.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제 여러 이야기가 20절부터 끝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축구를 볼줄 아는 사람은 그 읽으면서 보면 재밌잖아요. 우리가 이제 볼줄 몰라도 막 우리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은 그 정도인데, 자,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우리 속에 막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제가 기뻐요. 오늘도 제가 6시에 이제 쭉 일어나서 교회를 오면서, 이게 그 지난 그밤 사이에 그 제가 그 안식하는 시간에 천국의 은혜가 내 속에 확 왔더라고요. 내 속에 왔어요. 여러분 속에 천국을 경험해 봤습니까? 오늘 제가 뭐라 했습니까? Where do you find kingdom of heaven? 여러분, 어디서 천국을 발견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요. 자, 20절에 뭐라 하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었어요. 사실은 자기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들하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쭉쭉 물어보니까 대충은 감은 있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천국을 찾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오늘 그 뒷절에 쭉 보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래 하지 말안 하고 뭐라 합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번개가 순식간에 여기 치고 저기 치듯이 이 인자가 그렇게 임하는데, 그 천국의 임함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 느끼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했냐면요, 25절에요. 그 천국이 임하려면 어떻게 됐냐니까, 그가 먼저, 이 메시아죠.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만 그 방주에 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갑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교파에 오면 천국 있습니다. 뭐또 우리가 이 언제입니까? 다음이 성경 몇년 됐어요? 한 20년 됐어요. 그때 흰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온 세계 카메라가 다 했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프닝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지난 역사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내 속에 임할 때는 노아의 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불신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가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천국이 내게 오는 것이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진짜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지금도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어느 게 가짜 뉴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뭐 가수는 뭐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짜 뉴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트위터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요. 자 그만큼 우리는 진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진실 중에 진실이 뭐겠어요? 다른 진실은 다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실 팩터 뭐 경제적인 이론 그런 거 계속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진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 그 길을 찾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리고 28절에 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면서 순식간에 어느 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임할 때 그렇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천국이 그냥 싹 집을 지었듯이 뭐 뭡니까 기초를 만들고 뭐 기둥을 세우고 볼을 만들어서 지붕을 세워서 그렇게 아파트 짓듯이 그렇게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천국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그게 아니다라고는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만들 수 없고 또 심지어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설교의 거의 근간은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때는 마치 번개가 이 하늘에서 저 하늘같이 번뜩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했는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뭐 뭡니까 인터넷이나 전화나 전기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 인자가 임하는 소식이 지구 반대편과 지구 이쪽이 동시에 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은 재림하면은 아마 그 카메라 마치 월드컵 중계하듯이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면서 세상 물질에 빠져서 그렇게 마치 그것이 다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4절 35절에는 뭐냐면 두 여자가 있었는데 맷돌을 가고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그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근데 여기 여자는 글쎄요 요리하는 여자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뭐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근신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사들이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어느 때 천국이 임합니까? 이랬을 때 아까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번개처럼 임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라 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면서 끝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독수리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이게 보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니까요, 짐승 한 마리가 죽어서 다 뜯어먹고 남은 그 뼈다귀 그 먹으려고 그 독수리가 모이더라고요. 이러듯이 천국은 알수 있다,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20절, 21절 가가지고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뭘 어디 안에 있다 했어요? 너희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여기는 너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안에 천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손주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저 손주가 왜 엄마를 찾고 있느냐, 오늘 설교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는요, 천국을 찾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안식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했어요. 어떤 동물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천국을 사람에게는 주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천국이 어떠냐니까,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엄마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가 아이를 안으면 아이가 조용한 편안합니다. 천둥 뭐 번개가 몰아쳐도 그 아이는 엄마의 그품 안에, 그 천국에 있으면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데,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결론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아이 때는 천국을 언제 누가 경험한다고요? 부모와 함께 경험.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천국이에요. 자, 이 아이가 자랍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이 아이는 엄마를 떠나지요. 누굴 찾습니까? 이성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친구 가운데 뭔가 천국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 그냥 아주 이상하게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싫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부모 천국은 싫어. 부모님은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부모와 싸우고 어떻게든 친구하고 놀려고 부모님한테 용돈 뜯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려고 난립니다. 연애 편지를 쓰고, 아, 그리고 뭐, 만난 지 100일 되면 100일 선물을 보내고, 이런 거예요. 자, 이성 친구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티네이저를 지나서 이제는 이제 연애를 하죠. 뭐, 연애 감정도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결혼을 하면은 부부 관계 가운데, 성관계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그때들이 어릴 때나 이성 때나 결혼 때나 부부가 경험하는 그 속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만든 그 천국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절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성 친구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또 남편이 아내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내 애인이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바라지, 뭐 조금은 조금 정도는 바랄 수 있지만 많이 바라지는 마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적게 바라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바라면요 절망감에서 이게 진짜 자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라십시오. 왜냐? 이성친구나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 이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속에 있다 했는데, 그러면 내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오냐니까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 간에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 찬양합니다. 예. 그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젊을 때 예수 사랑하심은 하면서 계속 이런 찬송하면서 그 찬송에 박자 맞춰서, 여러분 그때 부흥 때잖아요. 뭐 그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걸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부흥 시기에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기 파푸아뉴기니나 이런 제3국에 가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열정이 식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계속 또 다르게 모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쩌보면요 가정 안에 천국보다 교회 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평생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기도했는데 천국이 어디에 임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자들은요 돈을 쌓아놓고도 그 돈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 돈을 누릴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이 진짜 그 풍성한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듯이 천국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천국을 경험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치적인 도구로 삼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한테 옭아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속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보내줬냐니까, 예수님이 교회에도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병상에서 죽게 되면은 교회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나와 성령, 성령으로 성령, 성령 사이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경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교독문에 우리가 교독문을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선생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글을 쓰면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밧모섬에서 유배당하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누구나 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안, 너희 안에 주었다. 내 안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심입니다. 천국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어야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는 음식을 같이 요리해서 먹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뭐 육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 먹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서로 뺏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그냥 혼자서 그냥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도 없어요. 뭐 교통도 없고 본능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떡과 잔을 나누었듯이 우리도 내 마음을 나눌 때, 부모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자식에게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안 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요, 아, 너무 귀찮아,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뭐 달라고 했어. 또 어떤 부모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냥 덜 뽑잖아요. 공부해라,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주일날 교회를 안 오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나눔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왔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있던 돈 일부를 헌금함으로써, 또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반찬을 가져와서 나눔으로, 봉사를 함으로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자, 우리 속에서 이 천국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셨던 주님,